해봐라. 형 충분히 뽑았어. 형 승봉에 이거 출입한 모든 운명은 다 나한테 걸린 자, 이기면 트로피 줄게. 야, 이기면 트로피 줄게. 자, 이기면 트로피 준다. 트로피. 호동이에게는 기적이. 12개. 내 호동이한테 사실 12개 아무것도 아니긴 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야. 기적은? 강연하지 말고. 이것도 들어야 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야. 와! 기적이? 기적을 바랍니까? 바랍니다! 박수를 깜짝하시고 쏘세요! 야, 오랜만이다, 이런 행사. 이제 여기까지 왔어. 오랜만이야, 이런 행사. 이게 다리가 힘들어. 이거 왜냐면 우리 그 강선수의 비피처를 그리기 위해서 11명이 이 그림을 만들어줬어. 진짜. 다 만들었지. 진짜. 이거를 뭐 3개나 4개에서 떨어진다면 이거는 정말 다시는 이것저 훨씬 더 JTBC에 훨씬 더 하지 마. 저기 관절을 12번만 움직이면 돼, 이렇게. 12번만 움직이면 돼. 내가 가자. 내가 갑시다. 아니 하면 못 찬대니까. 뭐를? 왜 짜증내!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얘기를 할게! 실패만 해봐. 나 진짜 가자. 진짜 내 예능 에서 설치하면 나 진짜 지금 즐겁지 않아. 알았어. 자, 저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2006년 8월 제기차기 20개를 성공하면 우리가 단체로 밥을 먹고 실내에서 잘 수 있었어. 그때 강호동이 마지막으로 등판했지. 그때 강호동이 마지막으로 등판했지. 4개 쳤어. 4개 쳤어.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 형 헤매야 돼 이거. 왜냐면 앞에 너무 많이 끌었어. 형 그럼 지금 틀리게 너무 많이 끌었어. 왜냐면 아니 여러분들 왜 첫발 유행인지 알게 될 겁니다. 강호동 유행 헤비. 어게인 2006. 와, 이렇게 네 개로 보내네 개로. 야, 네 개로 보내라고. 아니 그러면 본인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원래 원래. 나 좀.